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저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17년 됐습니다. 35살쯤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52살이에요. 김세한 씨도 젊어 보이지만 저도 젊어 보이죠? 네. 아, 예수 믿고 너무 많이 웃으니까 눈가에 주름은 좀 생겼지만 마음이 항상 밝기 때문에 참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간증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이남 오녀 중에 셋째 딸을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시고 음악 교수를 하시고 또 무용평론도 하셨습니다. 아주 예술가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예술가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못지않게 상당한 감수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인이고 예술하는 아버지들은 가정을 별로 돌보질 않죠. 집에 쌀이 있는지 애들이 학교를 가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7남매를 키우시느라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분 같아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저는 여자는 시집 가면 안 된다. 여자는 시집 가면 다 고생하고 남자들은 다 나쁘다. 이런 생각들이 국민학교 때부터 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저는 자랐어요.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저는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예민한 저는 이 세상을 살아서 뭐 하나. 여자는 시집가서 애기 낳고 밥하고 날마다 저렇게 고생하고 남자들은 속썩이고 이게 여자의 인생이라면 이 인생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춘기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엄마 속을 썩이고 학교도 가지 않고 그냥 죽고 싶었어요. 살아서 뭐 해요? 살아서 뭐 공부를 많이 해도 죽을 거고 돈이 많아도 죽을 거고 대충대충 놀아도 죽을 거고 그럴 거면 대충 살면서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저는 갑자기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길에 가면 사람들이 다 아는 배우가 되고 인기도 막 얻고 돈도 벌고 갑자기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많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질수록 제 마음의 허무함과 인생을 비관하는 거나 이런 건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유명해지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나 다 죽을 건데 죽는 건 좋은데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다녔어요. 배화여고를 다녔는데 예배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만약에 죽으면 죽어버리면 되는데 나는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난 지옥밖에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20대를 제가 지냈습니다. 가정환경은 너무나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쓰러지셔서 그때부터 저의 가정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제가 같이 가정을 등에 지고 힘겹게 힘겹게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살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무섭고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어렴풋하게 지옥도 있다는데 그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서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되는데 저는 점쟁이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쟁이 집을 갔어요. 누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25살 땐가 제가 혼자 점쟁이 집을 찾아갔는데 이 할머니가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 제 손금을 이렇게 보더니 너무나 머리가 아프대요. 너무나 복잡한 손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연필로 막 종이에다가 물을 막 써요.
이게 막 신이 내려갖고 손이 혼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짝대기 숫자가 다 내가 거쳐야 되는 남자 숫자래요. 너무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25살에 참 정말 이제 나는 멋있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다. 그런 꿈이 있는 애한테 이 짝대기가 한 30개도 넘어요. 이게 다 내가 거쳐야 되는 남자의 숫자래요. 너무너무 불쾌해가지고 집에 와서 막 울었어요. 세상에 어쩌다가 찾아간 집에서 어쩜 그런 치명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더 유명한 집을 또 찾아갔어요. 이태원의 용산 호텔 바로 건너편에 막 골목으로 막 찾아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막 머리가 아프대요. 너는 너무나 팔자가 센 사람이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바카스 좀 가져와 그러면서 막 바카스를 머리 아프다고 바카스를 막 먹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 결혼 늦게 하고 평생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가정의 짐을 다 떠맡겨야 되고 뭐 막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구슬하래요, 구슬.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하고 둘이 만났어요. 그때 밤에 만나가지고 어떤 방에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보고 제일 안에 입은 옷을 벗으래요. 그래가지고 겨울인데 내복을 하나 벗어줬어요. 그랬더니 명태에다가 그거를 막 감아가지고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래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어디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보니까 칼을 들고 나를 가운데 앉혀놓고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그 짝대기만큼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낫지. 그 칼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부모가 있고 이만큼 키워주고 밖에 나가면 그래도 이쁘다 그러고 인기도 있고 그런 여자가 지금 이 할머니 앞에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내 운명을 맡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택한 길이 결혼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고 집에 들어가도 어렵고 밖에 나가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해서 조용히 소박하게 살자. 배우도 다 그만두고 정말 일하는 사람도 없이 고쟁이 있고 콩나물 따듬으면서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니까 마음은 더 많이 상하고 아주 그때는 제 심정이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실패를 하고 저는 정신신경과 병원에 두 달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가니까 아침이면 눈 뜨고 밤에는 자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큰언니가 있었어요. 정말 예뻐요. 키도 적다 이만큼 크고 좋은 학교 다니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여자였는데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언니였습니다. 근데 그 언니도 저하고 같은 증세를 앓고 있었어요. 세상에 허무하고 인생에 허무하고 죽어버리겠다. 둘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니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는 거래요. 근데 저는 아니다. 지옥이 있다. 언니 지옥과 천국이 있대. 없대요, 언니는. 그러니까 언니하고 나하고 다른 건 언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같이 병원에 다니고 이러고 지내다가 지금 남편 오승근 집사를 제가 만났어요. 가정에서 제가 저희 훌륭한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정말 귀하게 자랐지만 그 가정에서 제가 얻은 거는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정, 따뜻한 부모 그런 것이 항상 부러웠었는데 지금 결혼한 오승근 집사를 보니까 참 얼굴이 해맑고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조금 만나고 있을 때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희들 참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만나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라. 인생은 드라마다. 네가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저는 어머니한테 반해서 결혼을 한 거지 오승근 집사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너무 그리워서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하고 4개월쯤 지났습니다. 비교적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나 두려운 무서운 꿈을 꾸고 밤 1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저희 언니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을 불렀죠. 베르벨거를 다 해봐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정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언니를 죽게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가족은 모두 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서 이 사랑의 교회를 17년 전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세신자반, 다락방, 제자훈련,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내 죄 때문에 도저히 천국을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수 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기도 하고 날마다 울고 저는 이 사랑의 교회를 지금 볼 때도 17년 전에 그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 후로 교회 다니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 막 배반감, 원망, 그 가정을 모르고 살은 남편하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원망의 응어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도 원수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 밑에서 예배 보시고 엄마는 저 위에서 예배 보시고 저는 두 분이 같이 좀 교회, 저는 성가대에 앉아서 보면 엄마는 위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래 계시고 그게 뭐예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는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의 가슴에 맺힌 한이 그렇게 풀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아버지께서 시를 쓰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어머니께서 암 선고를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어머니 간병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 엄마가 아빠를 용서해야 예수님도 엄마를 용서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엄마는 병석에서 너무나 회개하시는 거예요. 괜히 너의 아버지를 미워했다. 여보 용서해. 여보 용서해. 날마다 6개월 동안 그러시면서 정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끝나고 제가 집에 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을까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낮잠을 잠깐 이제 합장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요 엄마가 막 주황색 비단 옷을 입고 위에 막 그 사극에서 나오는 막 왕관 같은 거 막 이런 걸 쓰고 탁 나타나면서 일로 와봐. 그리고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런 테이블이 쭉 있는데 액자 있죠. 액자에 레스가 막 달린 게 한 수백 개가 있어요. 이걸 봐라. 얼마나 멋있는 분가. 다 아버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 확신을 얻었고 두 분에서 화해했다는 확신도 얻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으면 꿈에 엄마가 꽃하고 같이 나타나요. 꽃밭에서 꽃하고 같이 나타나면서 자오가 나 여기 있어. 여긴 너무 좋아. 저는 어머니 아버지 죽음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기도를 많이 해서 멋있는 아들도 하나 낳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를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았을 때 방송국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여학생복을 이렇게 입고 뭐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 이건 진짜 못한다. 내가 50이 다 돼가지고 이건 정말 못한다. 그랬더니 아,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엄마가 아버지 갑자기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너무 마음이 허전해서 그냥 아무거나 해보자. 그리고 그냥 그걸 했어요. 그게 그 공주 그거예요. 세상에, 그걸 하는데요. 정말 2주 동안, 2주 딱 한 다음에 정말 쪽팔려서 못하겠다. 아니, 40이, 50이 되는 여자가 공주 옷 입고 나 예쁘지 막 이러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감독님한테 저 정말 이거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이게 장안의 화제입니다. 막 이래요. 아니, 장안의 화제도 좋은데 난 진짜 못하겠. 근데 갑자기 이게 막. 진짜 장안의 화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울고 좀 성격이 울기를 잘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슬픔을 디딜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공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딱 그 프로그램에 시시하게 안 했잖아요. 막 길에 가면 애들이 언니! 누나! 막 그때 다시 제가 연기자로서 재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천하고 정말 죄 많고 미천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저지만 평민에서 공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길에 가면 김자옥이 지나간다고 안 그래요. 아유 공주님 어디 가십니까? 오늘 이렇게 짧게 여러분에게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웃음이 나요. 그냥 맨날 웃어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셨죠?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고 저처럼 공주가 돼서 밝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